축하축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주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죄를 지을 때에도 사랑으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안유섭 전도사님을 축복해주시고 지혜를 더해주세요. 주시는 말씀을 새겨 들으면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용기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와 저 멀리 전쟁에서 힘들어하는 이들과 함께 하시고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예수님과의 동행에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해주세요. 코로나가 종식되어 함께 예배드리기를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2년 4월 4일 월요일. 주님, 오늘 성경 읽기를 하고 코로나 격리가 해제돼서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태권도장에 갔는데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피아노, 태권도를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배워서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어린 친구들. 저는 예수님을 추억하며 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사회자 정혜연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을 이 자리에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예수님과의 추억을 담은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과의 추억을 말씀해 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첫 번째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아, 배고파. 아, 배가 왜 이렇게 고프지? 나오자마자 이렇게 배가 고프다고 하시는 분이 오셨네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갈릴리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이외정이라고 해요. 성남시 살고 있는 정일의 전도사님 아니세요? 아니요. 사람 잘못 봤어요. 이외정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아, 이외정. Yes. 아, 이외님은 혹시 예수님과의 어떤 추억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나요? 저는 이 빵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 날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해주시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날이었어요. 거의 남자만 5,000명이 넘었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쩐담?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었고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 코에 붙여요? 나 혼자 다 먹겠구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어떻게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빵에다가 축사를 하시더니 그 빵을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 그런데 나를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빵을 다 먹게 된 거예요. 그리고 12바구니나 남게 되었지요. 그 빵이 바로 이 빵이랍니다. 이거 되게 지저분할 것 같아요. 그럼 그날부터 계속 있는 빵일까요? 네. 어, 빵을 이렇게 쓰다듬 거. 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의 경험자신 거네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예수님만 있으면 저는 평생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지금도 배가 고픈데 예수님 어디 계시지? 예수님! 어? 예수님! 아, 어린이 친구들, 이루애님이 너무 배고프셨는지 예수님을 찾아 떠나버리셨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나와주세요.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 머리가 깨질 것 같네. 괜찮으세요? 아, 저기 온몸에 이렇게 휴지 붕대를 감으신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주세요. 아이고. 누구세요?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누구긴 누구예요? 아픈 사람 병자지. 아니, 환자라는 병원에 있어야지 여기는 왜 오셨어요? 나는 봤다고. 나는 봤어. 나는 봤다고. 무서워. 뭘, 어떻게 잠깐만, 뭘 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왔을 때 예수님이 내 옆에 있는 환자에게 말씀하시니까 딱 나와서 돌아다니더라고. 예수님이 위사도 못 고치는 병을 한 번에 딱 고치셨단 말이야. 이게 내 옆에 있던 환자가 메고 있던 붕대라고. 나도 맸지. 아니 근데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환자들을 낫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셨었죠. 맞아요, 맞아요. 나는 믿어. 예수님을 만나면 분명 예수님이 내 병도 깨끗하게 낫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 아픈 몸을 끌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밖에. 예수님! 아, 잠깐만. 예수님! 아, 저 119로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아, 두 번째 환자분까지 떠나가 버리셨네요. 그럼 마지막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오산나, 오산나, 오산나 높은 곳에서. 오산나, 오산나, 오산나 높은 곳에서. 왜 멈추세요? 대사 치세요. 아, 제 목소리가 깨꼬리 같은 분이 오셨네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날개 타고 오실 때 겉옷을 벗어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 그럼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러진 나무 잠깐만요. 이 나뭇가지가 뭐죠? 맞아요. 종려나무가지예요. 이파리는 시간이 좀 지나서 떨어지고 가지도 말라버렸어요. 이렇게 떨어져 버렸는데요. 아, 제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님께서는 배고픈 것 같지도 않고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저는요, 예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괴롭히는 저 로마 사람들 다 물리치고 승리할 줄 알고 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하려고 오신 것은 맞는데, 그리고 왕이 되려고 오신 것도 맞는데 내가 생각하는 그 승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럼 그 뭐예요? 사회자님, 그리고 우리 어린이 친구들, 그건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해보자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음 날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발견하시고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위에 타셨습니다. 시온의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신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타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비로소 이 말씀이 예수님에 관해 기록된 것이라는 사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많은 군중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증언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으러 나왔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기쁜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외치고 시작할까요? 주일은 기쁜 날! 우리 친구들이 정말 기쁨으로 온 마음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라요. 친구들, 혹시 친구들은 기쁜 주일이 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나요? 우리 친구들이 네! 하고 대답하는 것이 전도사님한테 들리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만큼 어린 나이였을 때 주일이 오기만을 손꼽아서 기다렸는데요. 정말 부끄럽지만 그건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전도사님이 어릴 때에는 주일에 재미있는 TV 프로그램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기다려지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재밌게 봤던 프로그램 하나 꼽으라고 하면 전도사님은 반전 드라마라고 말할 것 같아요. 반전 드라마는 말 그대로 반전이 있는 드라마인데요. 매주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윙! 반전이 이뤄지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어느 순간에서 반전이 일어날지, 도대체 어떻게 반전이 일어나서 이야기가 다르게 틀어질지가 전도사님은 너무 궁금하고 그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매주 주일만 되면 예배 끝나고 반전 드라마가 시작하기만을 막 기다렸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면서 반전 드라마의 반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볼 말씀도 그 반전들 중에 하나랍니다. 친구들, 혹시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나요? 와, 역시 우리 어린이집 친구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맞아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교회에서 아주 특별한 날 중 하나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기념하는 주일을 말해요. 사람들이 그때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하고 외쳤다고 하여 종려주일이라고 부른답니다. 전도사님도 매년 종려주일을 지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어요. 도대체 왜 종려주일을 지내는 거지? 성탄절 예배. 그래. 예수님이 탄생한 기쁜 날이니까. 그래, 그래. 부활주일 예배. 너무 당연하지.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인정해, 인정해. 그런데 종려주일? 왜 그런 거지? 이런 생각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왜 종려주일을 매년 기억하며 지키는지 알고 있나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3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우리 아까 연극에서 봤던 것처럼 아픈 사람을 고치시기도 하고요. 5,000명이나 되는 배고픈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시기도 하셨죠. 심지어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내시기도 하셨어요. 또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란다 하고 가르쳐주시기도 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생기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는 이야기가 들리면 주위에서 사람들이 막 벌떼같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은 다 기대했어요. 저분이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분이라면서, 야, 예수님만 계시면 나는 더 이상 굶주리고 배고픈 일은 없겠다.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아팠던 병들이 다 낫는다면서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렸다는데? 이야, 그럼 나의 병도 치료해 주실 수 있겠다. 이렇게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바람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로마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삼고 괴롭히던 시기였는데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로마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로부터 우리에게 승리하게 하실 분, 우리들의 왕, 그래서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실 분이라고 믿고 그 예수님께 열광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맞아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말씀에는 쓰여있지 않지만 온 예루살렘이 들썩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으로 오신대 드디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해 주시려고 하시나 봐. 사람들은 기대를 한껏 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자 그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 예수님을 맞기 시작했어요.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누군가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길에 깔기도 했어요. 그렇게 온 예루살렘이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친구들, 종려나무는요, 대추나무라고 불릴 정도로 열매가 달고 맛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라의 대부분이 사막인 이스라엘에서 종려나무는 물이 풍부한 오아시스 같은 곳에서만 자라는 독특한 나무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배부름, 목마르지 않음, 편안함, 그리고 승리를 의미하는 나무였어요. 그리고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 흔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왕이 되셔서 바로 이것을 자신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요, 그렇게 잔뜩 기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실망하고 말아요.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그렇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로마 사람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체포당하고 말아요.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요. 예수님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대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실망해요. 그리고 외쳐요.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예수님은 자신들을 환영하고 맞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요. 자신은 절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애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해요. 그 밖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봐도 실패죠.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을 맞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 여기서 반전이 펼쳐집니다. 전도사님이 어릴 때 즐겨오던 반전 드라마와는 완전 차원이 다른 엄청난 반전이에요. 어떤 반전이 일어났길래 그러는 걸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 이미 알고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 사건이 단순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몸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광고했던 성탄 뮤지컬 리멤버 기억나시나요? 아직 성탄 뮤지컬을 보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위즈온 TV에 들어가서 뮤지컬을 보기를 바래요. 전사님도 그 성탄 뮤지컬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뮤지컬 리멤버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 어린 양 캐셉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비느하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이런 죽음이었어요. 아무런 죄와 잘못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죄 때문에 영원한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짊어진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이 죽음은 단순히 몸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래서 영원히 죽어야만 했던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승리가 되는 것이에요. 전도사님이 아까 말하지 않은 종려나무의 숨은 뜻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바로 영원이에요. 종려나무는 줄기를 잘라도 다시 자라나고요. 그루터기를 불로 태워도 다시 싹이 나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원히 사그러들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종려나무에 빗대고는 했어요. 눈에 보이는 배고픔과 굶주림, 고통의 문제는 분명히 우리를 분명히 힘들게 해요. 하지만 그 어떤 문제도 죄와 죽음보다 크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바로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요. 당당히 승리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종려나무처럼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셨어요. 그 주님, 영원한 나의 왕이신 예수님을 호산나로 맞이하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의 진짜 이유인 것이죠.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을 때가 없진 않나요?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분, 내게 도움을 주실 분으로만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요,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승리를 주시는 분, 영원한 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주님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었음을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죄와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주러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진정한 왕으로 맞이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합시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역사가 종려주일 예수님의 오심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그 예수님과 늘 동행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즐거운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말씀 나와라! 얍! 와,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이에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자,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세요. 항상 사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전도사님이 10초의 시간을 줄게요. 우리 친구들 함께 외워보는 거예요. 시작! 10, 9, 8, 7, 6, 5, 4, 3, 2, 1, 땡! 자, 말씀이 가려졌지요.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암송해 볼까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요한복음 12장 13절 말씀 아멘. 와, 친구들 정말 훌륭해요. 오늘 말씀 암송도 정말 잘했어요. 항상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기쁘시게 해드리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 샬롬, 어린이국 친구들, 이번 주 핫한 소식을 들려드릴게요. 첫 번째, 등반 소식입니다. 유년 3부 2학년 1반 신예슬 어린이, 초등 2부 4학년 9반 홍승하 어린이, 소년 2부 6학년 1반 여하민 어린이가 등반을 하게 되었어요. 등반을 축하합니다. 두 번째, 어린이국 예배 안내입니다. 4월 첫 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많은 친구들이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돌아갔는데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은 교회로 와서 함께 예배해요. 유년부는 3층 누가 예배실, 초등부는 2층 두기고 예배실, 소년부는 4층 디모드 예배실입니다. 오전 9시, 오전 11시, 오후 1시 예배가 있으니 늦지 않게 미리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온라인 예배도 계속해서 진행될 예정이니 온라인에서도 정성 다해 예배하는 모든 어린이국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고난주간 어린이 십자가 부흥의 안내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어린이국에서 온라인으로 어린이 십자가 부흥회를 진행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어린이국 유튜브 채널에 올라오는 십자가 부흥의 영상을 통해 부흥회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더욱 묵상하는 친구들이 되어요. 네 번째, 십자가의 길 걷기 캠페인 안내입니다. 지난주일에 이어 16일 토요일까지 십자가의 길 걷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벌써 많은 친구들이 캠페인을 참여했는데요. 교회 마당 곳곳에 있는 7개의 동상을 돌며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상 앞에 비치된 스탬프도 찍고 묵상 뒤에 나눠주는 선물도 받아가요. 다섯 번째, 부활주일 헌금 안내입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찬양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헌금을 준비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드리도록 해요. 부활주일 감사헌금을 온라인으로 드리기 원하는 친구들은 자신의 교적번호 다음에 부라고 적어서 교회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물론 나만의 헌금함에 담았다가 현장 예배 나왔을 때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어린이국 핫한 소식은 여기까지. 자, 그럼 다 같이 준 분반 모임하러 가볼까요? 고고!